뭔데요? 선물로 나가 금졸린데 잠 못 깨고 싶어. 야 그래 일루미나티 이거 보자. 미스테리 일루미나티. 난 이거 없다고 봐요. 미스테리 이제 뭐 일루미나티가 뭐냐면은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정말 그 각 그 각국에 있는 부호들, 예, 각국에 있는 정말 그 그 세계를 쥐락 펴락할 수 있는 뭐 그런 존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 뭐 어 저 누구냐 그 테슬라 사장 어? 일론 머스크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친놈아 너 입 조심해. 예, 뭘 입 조심해. 각국의 어떤 그 저 대표하는 어떤 그런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 예, 명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일루미나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뭐 이렇게 쥐락펴락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한 그 누구보다 견제 당할 텐데 그게 제가 왜 그걸 안 믿냐면요. 제가 왜 그걸 안 믿냐면은 그 안에 트롤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그 비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말이 안 돼. 사람이 여러 명이 모이면 분명히 그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 어쨌건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자, 갈게요. 일루미나티 있어 비웅신아 이그 SM 전세계 모든 미디어가 싹 다 일루미나티야 이미 장악했어. 그랬어? 어쩌지 어쩌지? 없는데? 응? 없는데요? 야지 주원하게 주네 일루미나티 무조건 있다 걔네 인피니티 스톤도 있음. 어쩌지 어쩌지? 없는데? 그랬어요? 없어요? 자 하지만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죽겠다 코트야 너 내일 죽는다 릴. 죽여봐 일루미나티 나 죽여봐. 뭐 죽여?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 어떡해 그러니까요. 자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지만 가장 유명한 조직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일루미나티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밀스러우면서 동시에 가장 유명하기도 한 집단 그들의 이름은 일루미나티라고 불립니다. 이 일루미나티는 먼 과거로부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의 배후라고 지목을 받았습니다. 이 음모론자들은 정치, 연예계, 경제 등 모든 분야의 고위층 인사는 일루미나티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해 대중을 현혹하고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표식은 일루미나티의 표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역사적 사건들 역시 그들의 개입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소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는 일루미나티 설은 가히 음모론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일루미나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때는 1776년 독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의 힘이 매우 강력했는데요. 종교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강압적인 행위들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한 계몽의식이 필요하다고 느낀 잉골슈타드 대학의 철학 교수 바이스 하우프스트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 아래 바이엘은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의 결사대를 설립하고 이것이 일루미나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우프트는 사회 엘리트 계층에게 자신의 사상을 홍보하며 회원수를 점차 늘려갔는데요. 업계에서 힘이 있는 고위 인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비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며 조직 내에서도 계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직 내 상하 관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위로 올라가고픈 야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죠. 이 일루미나티 사상은 바이에른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정의 회원수는 금세 3,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 한 명 한 명은 해당 분야에 있어 영향력들이 큰 인물들이었죠. 이에 각국의 정부 세력은 공권력을 이용해 일루미나티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일루미나티는 양지에서 음지로 숨어들며 비밀 결사대가 되었습니다. 수면 위에서 활동하기에는 탄압의 정도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기호나 심보를 사용하여 음지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1785년 교황이었던 비오 6세가 일루미나티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대다수의 회원들이 조직을 탈퇴했으며 일루미나티는 사실상 와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후 이 일루미나티에 대한 탄압과 검거가 반복이 되며 1790년쯤 일루미나티는 사회 자치를 완전히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일루미나티는 10년 남짓 활동하고 사라진 계명단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요.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고위 인사들로 이루어진 일루미나티의 소수 세력이 잔존했으며 막대한 부하 권력을 이용해 그 세력을 부풀려 나갔다고, 그리고 현재는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음모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징입니다. 이 일루미나티에 대한 상징. 일루미나티 회원들은 각 개인이 이 땅의 지혜로운 권위자이며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손이라고 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상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심볼입니다. 이 삼각형의 심볼, 그 안에 눈이 있죠. 이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심볼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지혜의 상징으로 통하며 주시자 혹은 감시자의 의미도 담겨있는 부엉이, 일루미나티에 체계화된 계급도에서 유래한 삼각 피라미드, 그리하여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고 불리는 천시안까지. 음모론자들은 일루미나티가 이러한 심볼들을 세계 곳곳 다양한 매체에 숨겨 자신들의 존재를 대중의 무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라미드 속에 그려진 전시안의 상징은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미국의 1달러 지폐부터 시작하여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와 헐리우드 영화, 셀럽들의 손동작까지 음모론자들은 이 삼각형과 전시안들을 근거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모두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프리메이슨입니다. 일루미나티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프리메이슨인데요. 1600년대 석공 노동자들의 길드로 시작해 비밀 결사대로서 힘을 키워나간 프리메이슨은 현재까지도 그 역사적인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그러한 집단입니다. 평범한 단체에서 철학적인 성격을 띠는 기밀 집단이 되기까지 어떠한 변모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프리메이슨은 중세 유럽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구분이 되어 국가와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았으며 가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구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멀리서 보았을 때 일루미나티가 걸었던 행보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우프트가 일루미나티 설립 당시 프리메이슨의 성격을 어느 정도 표방하고 모티브로 삼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류 의견이기도 하죠. 일루미나티보다 50년 앞서 설립된 프리메이슨 역시 계몽 사상이 강하였기 때문에
하우프트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하여 그 내부에서 일루미나티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그리던 이상은 상당 부분 유사했다고 합니다. 전시안이 계몽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역시 프리메이슨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일루미나티는 그것을 차용했다고 볼 수도 있죠. 당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프리메이슨을 포섭함으로써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었던 거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프리메이슨이 곧 일루미나티이며 일루미나티의 전신이 프리메이슨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일루미나티 두 번째 자료, 신세계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일루미나티가 본인들이 세운 신세계 질서를 위해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신세계 질서는 일루미나티와 같은 강력한 엘리트 집단이 하나의 큰 정부가 되어 모든 개별 국가, 사유 재산 등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라도 서슴치 않고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이나 테러라고 할지라도 신세계 질서의 궁극적인 확립을 위한 것이라면 일루미나티는 물불 가리지 않으며 필요한 수단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표면적인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하면서 역사적 사건에 전부 개입을 해왔는데 비밀 세력과 은밀한 협상을 진행하여 세계의 흐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범지구적인 개념으로 넓게 본다면 지구에서 발생하는 큼지막한 사건들은 모두 일루미나티의 각본에 의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힘 있는 재벌들이나 브랜드, 유명인들이 일루미나티라는 음모론이 도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이 큰 만큼 대중들에게 큰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루미나티 카드. 일루미나티가 사람들 입에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 카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게임 제작사 스티브 잭슨 게임즈에서 이 1995년에 발매한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 일루미나티 뉴 월드 오더는 일명 예측 카드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지금부터 믿기지 않는 예언에 관련된 그런 일루미나티 카드에 그려진 문양을 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의 고뇌에 잠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발생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던 미국의 9.11 테러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에 일어난 멕시코만에서 일어났던 끔찍했던 기름 유출 사고. 보시다시피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와 있는 이 장면과 이 문양과 그림과 사진에 나온 모습이 흡사해 보입니다. 다음,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의 그림들은 전 세계의 각종 사건 사고들을 미리 암시했던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이 95년도에 나온 카드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전 세계적인 비극적인 사건들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로 인해 음모론자들은 일루미나티의 실제 계획들을 모티브 삼아 카드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루미나티 게임을 만들었던 제작자
스티브 잭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스티브 잭슨은 이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당시 부하 직원과 함께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게임으로까지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우연히 찾아낸 일루미나티 사이트를 참고하여 해당 게임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는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세간에는 스티브가 일루미나티 기밀 사이트를 해킹하여 그것을 참고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었죠. 자, 비교적 최근인,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의 상황을 예측한 듯한 카드까지 등장했었을까요? 악마의 전염병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카드에는 박쥐의 형상을 한 악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로 보이는 건물은 워싱턴 DC의 캐피탈 빌딩으로 보이지만, 놀랍게도 중국 우한의 캐피탈 빌딩을 본뜬 건물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렇듯 일루미나티 카드에는 정말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만든 스티브 잭슨은 일루미나티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고 있지만, 그가 참고했다는 일루미나티 사이트가 과연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정보를 모은 건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밀 결사대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가 만약 아직까지 실재하고 있다면 그들이 꿈꾸는 이상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굉장히 소름이 돋는 그러한 내용들로 좀 이루어져 있네요. 예측, 예언. 저는 이게 단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도에 어떤 뭐 소년이 있었는데, 뭐 그 소년은 뭐 시각을 잃은 소년인데, 시각장애인인 이 소년이 어떤 큰 지구에서 일어난, 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을, 예, 때려 맞추고 그걸 예언하고 뭐 이런 개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언가가 나타났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나타났다 뭐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게 되는, 뭐 마치 뭐 전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이 일루미나티는 저 말을 맞추면 끝도 없는 그런 골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 개인적으로. 채팅창에서 믿으시는 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어떤 사람들의 유익거리. 그 이상 내가 있다고 했지. 넌 좋댔어. 윤태훈 코로나 다음은 천연도다 콧박이들, 그땐 날 기억해라. 일루미나티가 모든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도 장악 중임. 그래서 코트도 일루미나티.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개 잡소리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일루미나티, 예, 이 삼각형, 그 안에 있는 전시안, 예,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런 개소리죠. 정말 개소리죠. 네. 마치 이런 거예요. 1987년 12월 10일에 태어났으며 전라남도 목포시현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병원이라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십자모양 마크이다. 마크. 마인크래프트는 마르쿠스 노치 페르손이 만든 뒤
모장 AB사에서 개발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노치의 노와 노래하는 코트의 노가 겹친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 11월 18일 날 정식 출시되었는데 11월 그렇다. 11월에는 코트가 타인의 삶이란 컨텐츠를 시작했던 날이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가능한 걸까? 아직 안 끝났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노래하는 코트는 2010년 5월 12일 날 방송을 시작하였고 여기서 12대기 운칠이 나오고 2015년 12월 7일에 코트는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를 조롱하는 듯한 방송을 한 뒤 알라와크바르시피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알라와크바르시피르라는 말은 총10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트의 키 181cm와 10을 나누면 18이 나온다. 18과 관련된 숫자는 코트의 컨텐츠인 코튼 릴레이 총편수이며 2017년 4월 5일부로 종행했다. 4더하기 5를 하게 되면 9가 나오는데 9월 2일 카톤배의 계정이 정지되며 코트가 태어난 날 10월 10일에서 9더하기 2더하기 10더하기 10은 30일이니 3, 1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3, 도형에서 3변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은 삼각형뿐이고 1, 4변과 함께 환증에서 볼 수 있는 이 삼각형 아래 눈의 수는 한대이다. 고로 노래하는 코트는 4변과 함께이다. 네, 정말 개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네요. 예. 해명해라. 이 새끼 일루미나티였네. 집쓰레기 새끼 내가 너한테 놀아날 것 같아? 보고 있습니까, 총재님. 난 당신의 뜻대로 두 번 나락을 갔습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개소리를 참 순탄하게 하고 방송을 하고 있었겠죠. 스무스하게 넘어가네. 보고 있습니까, 총재님? 보고 있습니까, 총재님? 곧 세 번째 나락이 이루어지는 그날 당황했죠? 당신의 모든 계획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고 있습니까, 총재님? 좆바는 소리 이제 그만해. 아, 존나. 야, 너 존나 유치하다. 일루미나티. 나는 솔직히 씨발 저기 너 말이 되냐? 말했잖아. 그래, 예전에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저게 지금까지 이어온다? 개인 옆에 코트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왜냐? 일루미나티에 영입을 할 거 아니야. 어떤 분야에 있건 정말 영향력과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정말 그 덕망 높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네 일루미나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접선이라는 걸 할 거 아니야. 이메일로 접선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루미나티의 회장입니다. 당신을 일루미나티에 초대할게요. 헤헤헤헤. 내일 몇 시까지 여기로 나오세요. 아니면 예스 혹은 노로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이거를 이 사실을 바깥에 얘기하면 당신의 가족과 누가 죽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지랄하고? 자빠졌죠? 어떻게 영입할 거냐고 일루미나티에서 이 양반들아. 요즘 같은 최첨단 응? 시대 정보화 시대에 어나니머스를 안 거칠 수가 없지. 응?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래, 가입을 받는다고 쳐. 그럼 일루미나티 어떻게 가입할 거야? 어? 구글에서. 아, 일루미나티 본 거지. 치면 나와요? 일루미나티 영입 방법 유출 디귿디귿. 나온다고 보세요? 일루미나티가 왜 없냐?
벌써 지진 일으키고 쓰나미고 일으켰는데 일루미나티는 존재한다. 그거 회장님이 링크 주면 추천인 통해 가입 가능.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진짜. 그만해라 일루미나티에서 이 방송 보면 위험하다. 근데 일루미나티가 성립이 되려면 일루미나티 블랙 아이 클럽 한 번만 검색해봐라. 다음은 천연도라 했다.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일루미나티 자. 가입하려면 트럭이나 자전거나 신호등 그림 맞춰야 한다. 리으리응 기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다들 그렇게 막 떠도는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소리들 하고 있는데 일루미나티가 성립이 되려면은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외계인이야. 외계인. 에일리언. 그들이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능력 중에 하나인 순간이동. 그런 거지. 아니면 내면의 어떤 정신세계 잠식이라든지. 근데 코트형 저 일루미나티의 유저랑 마인크래프트 둘 중에 하나지만 하나는 나는 이제 외계인의 순간이동 능력이라고 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나타나겠지 외계인이. 어떤 일루미나티의 그래도 가입을 받으려면은 회장 정도는 돼야겠지. 지금 일루미나티 회장 데리고 와가지고 슥 나타나. 갑자기 연기 같은 거에 촥 이렇게 이러면서 슥 나타나서 침실에 이제 혼자서 누워 자고 있다가 일어나라. 뭐야? 먹미? 일어나. 침실에서 딱 일어나. 그래서 나는 일루미나티의 교주 누구다. 너의 활약 잘 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너희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우리 일루미나티의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과 함께 우린 이런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들어오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지. 거부하는 거야. 아니 난 그냥 그 어떤 영향력도 주고 싶지 않고 그 어떤 영향력도 받을 생각이 없어. 난 그냥 쭉 이대로 살 거야. 오케이 존나 쿨해. 거기서 기억을 지워주는 거지. 외계인이 옆에서. 그러면은 다시 대우나, 그 시간은 없었던 것처럼 숨어라. 여겨지고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는 거지. 레틸리언도 존재하잖아.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미디어로 레틸리언으로 교묘하게 보여주고 있어. 그런 이제 외계인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일루미나티는 유지가 안 돼. 일루미나티는 그러면 유지가 안 돼. 눈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신기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떤 그 저 지구의 어떤 그 법칙 있잖아. 지구에 무슨 법칙이 있죠, 랄프 씨? 예. 그 뭐야? 중력이요? 중력의 법칙. 어쩔 수 없는 그런 법칙들 있잖아. 그거를 뛰어넘는 거지. 이미 내가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어나라 하고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세계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고민을 하겠지. 아 씨발 이러면 들어갈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데 들어갈까? 고민을 하는 거지. 들어가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일루미나티 활동을 하는 거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알리는 어떤 그런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다른 거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래퍼야. 너 내일 슈퍼볼 공연하지? 그때 손모양 한 번만 삼각형으로 해줘. Of course.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싹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외계인이랑 그 대표랑 그 일루미나티 교주랑 보면서 TV 보면서 빠개는 거야. 너가 말한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혀.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고. 야무지구만. 이렇게 하고 그냥 칭찬해주는 거야. 그런 거지. 외계인이랑 그 교주랑 같이 빠개는 거야. 그러면서 아 이 새끼 잘했네 이렇게 해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일루미나티들끼리도 이제 서로 아는 거지. 쓱 보다가 너 일루미나티구나. 담배 한 대 피자. 둘이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어디쯤 올라가 계세요?
아, 난 지금 3등급인데 아우 부럽다. 전 지금 7등급이에요. 예, 열심히 활동하라고 이러면서 서로 하고 그러지. 그런 거죠. 그런 거겠죠. 예, 일루미나티가. 예,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네, 그게 아니면은 도저히 일루미나티가 이어질 수가 없어. 생각을 해봐. 그 기억을 지워주지 않으면은 그거 갖다 누가 발설해버리면 끝나는데. 일루미나티 다단비의 사업인호 기업 기업. 응?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아예 성립이 안 돼요. 문재인이 왜 없어? 레플리언이 있는데 비웅신아 레플리언이 결국엔 일루미나티 설립하고 전 세계 장악하는 중인데. 지랄하고? 개지랄하고? 자빠졌죠? 레틸리언? 그래, 그 웨틸 레틸리언이 그 외계인인 거야. 어. 조빠는 소리 그만하고 간만에 물대기 게임이나 하자. 둥보 레틸리언 새끼야. 어. 레틸리언도 돈까시함? 자. 프로듀스 101은 일루미나티다. 101이 다 세모로 일루미나티를 표시한다. 근데 알겠어. 없어. 안 믿을게. 일루미나티. 그래 없어. 야 이보라 이제 너. 야 왜 굳이 뭐 가수 래퍼 그 스포츠 스타 유명한 사람들 갖다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루미나티 영입하겠냐?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젖가라 이 말이야. 야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그냥 대통령들만 찾아가갖고 너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안 해? 안 해? 존나 불행하게 해줄게. 이러면 끝나는 거야. 맞잖아.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외국 그 저 대통령들만 갔다가 저기 해도 끝나는 일인데 왜 그걸 굳이 막 스포츠스타한테 찾아가고 무슨 래퍼한테 찾아 그러냐고. 일루미나티는 없어. 없어. 말이 안 돼. 아니 그리고 봐봐. 그래 형 이 발언 좋댔다. 내일 납치되겠다. 방송부 길드. 없어요. 일루미나티 말이 안 됩니다.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예. 자, 아 근데 되게 재밌다. 일루미나티 그런 카드에 나왔던 그런 그 예언 그 그림들은 재밌네. 한 번쯤은 곱씹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거지. 이 세상에 우연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됐다 코트야. 일루미나티 단톡방에 코트 나랑 날짜 게시됐대. 아 진짜로? 자 그러면은 제가 안녕하세요 코트님. 유튜브 보고 팬이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방송 오래오래 해주시길 바래요. 파이팅 하세요. 그래서 그 일루미나티랑 외계인이랑 접선 장소가 51구역이냐고 함 가봐야겠다. 너 어디서 멱살 잡혔냐? 목이 존나 늘어난 티 딱 오줌 싸고 온다. 간만에 우유통이나 보자. 제가 봤을 때 형님은 일루미나티가 아니라 그냥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저도 외계인을 믿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외계인이랑 같이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 외계인이 분명합니다. 일단 그 사람으로 사람의 형체라고 느낄 수가 없는 일단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적으로 너 이 새끼 랩틸리언이지 자라 외계인 불러와. 유전자적으로 불가능한 몸매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자라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외계인 같습니다. 약간 해왕성 쪽에서 온 외계인 같은데 이 목이 좀 굽어 있는. 나의 조종대로 안경을 벗었구나. 네. 삼각형 그려라. 전 사람입니다. 예. 전 인간이고요. 예. 곤충인간이라니요. 샤퍼. 샤퍼 닮았죠. 감사합니다. 이걸 또 이게 풀샷으로 올렸더라고. 이거 돼지도 괜찮은데. 외계인. 코트는 일루미나티에 랄프는 민겐 자라는 랩틸리언 디귿 세종족이 한 집에 다 있네. 삼일체네. 랄프야 안경 끼자. 안경 벗으니까 유정호 닮았다. 예? 보면은 여기 랩틸리언 있잖아요. 외계인들이 사는 집입니다. 이걸 또 만들어주셨네. 뭐하냐? 예? 뭐하냐? 앉아있으라지. 야, 예? 너 일루미나티 믿어 너는? 저는 안 믿죠. 개소리라고 생각하지. 예? 역시 랄프. 역시 좀 식견이 있는 놈이라니까. 자리 올릴 때 그냥 족가는 소리 하는구나. 저 자리 올리면 족가는 소리 하는구나 올렸지? 어, 더 부정해줄게. 일루미나티 나한테 아무 어떤 영향력도 못 주죠? 개새끼들아. 자, 어. 자료주사하면서 족가는 소리하고 있네 이러면서 자료주사했대잖아.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방송인인데 있던 없던 있을 것 같다고 증거 없이 말하겠음? 속은 모르는 거지 있다고 생각 얘기하면 선동되지. 네. 자, 이제 1시간 남았네요. 게임방송 어때요? 게임방송 괜찮아요? 바이크방송은 말이지요. 제가 단톡방에 얘기를 했어요. 다음주 월화수 목중에서 이틀 쉴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나와라. 우리 투어 가자. 1박 2일 투어 가자. 비비탄 대거리련들아. 예. 지들 아는 거 나와서 뒤지게 흥분했네. 1박 2일 투어 가자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예. 회비는 약 2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거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입마들이 좀 비싼가 봐요. 근데 제가 한번 전준이 어디니 갔다 올 때만 해도 40만 원씩 썼어요. 3-40만 원씩 썼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저 잡고 그 숙소도 잡고 뭐하고 하려면은 회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얘기했더니 너무 비싼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럼 회비 만들지 말고 각자 사비로 하자. 각자 개인 카드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애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형은 식비료에 30 쓰는 거잖아. 코빠기들이랑 가게 된다면은요 방송을 안 하고요. 만약에 인원이 4명 정도 모아지면은 저희끼리 가고 그게 안 모아지면은 저 혼자서 투어를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이번 주 쉬었잖아요, 투어. 다음 주에 투어 가죠.
한 계상 영수증 첨부해서 계산하고 엠빵 하는 게 마음 편함. 그것도 맞아. 기름값을 제외하고 그러면은 윤갈비 진짜 실망입니다. 내주실 줄 알았는데 영 실망이네요. 예. 애들이랑 뭐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 갔던 새만금 방조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만금 방조제로 한번 떠나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은 꺼냈는데 애들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다들 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 중에서 이틀 연장. 예, 그래서 수요일 안 됩니다. 수요일은 안 돼? 아, 그럼 월화로 해야겠네. 월화 다음 주 월화 날씨 어때? 다음 주 월화 4월 3일 사이. 아, 왜 방송 켜줘. 지랄 안 할게. 유유 열심히 볼게. 아니에요. 방송 켤까 혼자 가는 게 나아요. 물고기 게임은 이미 다 했어요. 다 거의 엔딩 봤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와서 물고기 게임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맑음이라고 뜨는 것 같습니다. 예. 월화수 다 맑음이에요. 전국? 예. 괜찮네요. 괜찮네요. 뱀서 한판 하자요. 뱀파이어 서바이벌. 그 이미 저도 그 할 거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하자. 유튜브 게이들도 좀 색다른 걸 원하더라. 맞아요. 게임을 하나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똥 게임 하나. 네. 설치는 했는데. 공포 게임. 근데 그 왜? 예? 왜 공포 게임 싫어? 예? 공포 게임 싫어. 짧아요. 싫어. 아예 싫어요. 무슨 게임이 할 게 없더라고요. 재밌는 똥 게임을 합시다. 공포 게임 말고. 싫어요. 예. 아, 귀신 없죠. 귀신 없는데 그 공포 게임에 나오는 귀신은 싫어요. 예, 깜짝 놀래키긴 하고 그러니까 기분 더러워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공포 게임은 인지용 해. 저 울어. 저. 네. 근데 한 시간씩 컨텐츠 바뀌니까 좀 흐름이 끊기긴 한다. 예, 진짜로.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제가 프리하게 하고 싶은데. 게임이 좋아. 그래서 내가 그냥 그 흐름에 맡겨서 앞으로는 이거 어때요? 진짜 정말 그 내가 그 컨텐츠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방송에 크나큰 어떤 기여도가 있으시면 그분 말대로 말씀대로 따를게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요. 어때요? 괜찮죠? 네, 네, 그냥 좆대로 제가 할게요. 앞으로 방송 자체를. 시간만 끌지 마 그러는데 싫어요. 7시간 중에 시간을 저는 계속 끌 거예요. 내도 비행기 타고 흑돼지 누룩치기 매끈하게 먹고 관광상추 매장 습 돌다가 규모 큰 청소년 수련관 뒤지게 베개 싸움도 가능한데 누가 가노. 5만원 행복이네요. 많이 가세요. 예, 제주도에다가 바이크 싣는 돈이 40만원이야 2당. 멍청한 새끼야. 뭐 알지도 못하면 졌다는 얘기라고 있네. 우리가 맨발로 무슨 뭐 걸어댕기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야, 내가 그렇게 뭐 그거 뭐 20만원씩 모아가지고 내가 나에게 돈이 모였다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이 씨발 지금까지 싸운 걸 다 날리겠어 내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사비로 하라고. 코트님 법방 보고 싶어요. 아, 법방은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궁금한 게 팩트 갖고 도망가도 방송에 타격 없음. 뭔 소리야. 걔네들이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노래하는 코트라는 바이크 타는 BJ에게 사기를 먹었습니다. 난리 나죠. 예. 떨어질 이미지 없음.
씨발. 말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블랙 걸고 방송하면 되지. 아, 먹고 튀었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예. 이미 그런 이미지라서 타격 없죠. 아, 진짜. 제가 이미지가 지금 안 좋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 그랬죠? 짓밟지 말라 그랬죠. 왜 저 짓밟아요? 짓밟지 말라고요. 예? 그런 얘기하면 진짜 저 흑화합니다. 예?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쏘세요. 방송 위에서 와주신 분들 엠빵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갈게요 그냥. 예, 제가 그 남정네들 5명 6명 하루 3끼 책임지고 커피 책임지고 여행가서 그 자는 숙소까지 그 얼마 드는 줄 알아요? 예. 그것도 못 사주냐 이러는데. 네, 못 사줘요. 그 못 사줘요.